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미인 바로 불개미를 오늘 직접 자연에 가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불개미들은 3년 이상 정도 사육을 하면서 점점 좀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불개미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딱 방생을 한번 그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불개미를 잡는지 어떤 현장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자, 지금 사육장과는 분리를 한 상태고요. 지금 여왕개미랑 불개미들은 여기 지금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안으로 버러우를 싹 다 한 상태여가지고 좀 많이 없어 보이지만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한 군체로서 다시 번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수거를 해서 다시 한번 자연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왔는데 공개미 집 있다. 우리 불개미 친구들을 이제 좋은 곳에 방생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개미 채집할 건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승깔님이랑 노돈놈님이랑 그리고 소금마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제가 왜 이렇게 난리 났냐면은 지금 계속 애들이 개미들이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여기 공개미 집이 있었네. 미안하다잉. 아이고 우리 정들었던 우리 불개미들 친구들, 여기 여왕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자연에 돌려보내주고 결혼 비행도 하고 좀 군체가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에 인공적으로 집에서 키울 때는 안 하더라고요 결비를요.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안 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수거해서 다시 자연으로 방생해 줄게요. 여왕 여기. 여왕 여기 있다. 아유. 여왕 어디 갔어? 떨어졌어? 대단한 팬이네 우리. 네, 몇 년 동안 나랑 함께 했었는데 다시 자연으로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안쪽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불을 다. 네, 여왕 제가 봤을 땐 최소 두세 마리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다. 잘 살아야 돼 얘들아. 여왕 아닌데. 이렇게 집을 안에 잔이 지어놨구나. 저기도 여왕 있대. 네, 저기 안에 두 마리 더 있네요. 최소 4-5보가 되겠네. 많네, 꽤 많네. 그래도 나름 진짜 열심히 정들여가면서 키웠었어요. 네, 여기도 있고. 근데 결비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는. 네 마리 되게 넘겠는데? 여기도 있고. 근데 그래도 얘네 결비 좀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좀 잘 살았으면 하네요. 이게 꽤 처음에 좀 여러 복수 체제로 시작하신 거죠? 네, 한 20복수 정도였는데 20복수. 반절 줄었어요 거의. 그런 거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키우신 거예요? 3년 넘게 길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불개미 여왕인데 얘네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주변에 있는 덩쿨로 이렇게 가려주고 갈게요. 이제 불개미 채집 고고. 나용들도 이렇게 두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 10분 넘게 한 20분은 걷고 있는데 채집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한 50분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찾고 그때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등산을 거의 40분째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죠. 경사가. 불개미 어디? 발견했어요? 많다. 오 뭐야? 올라갈수록 더 많아. 야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야생 불개미를 발견을 했는데 오 이제 이 금방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 이거 불개미 굴이네요. 와 여기까지. 저기도 굴 있어요? 네네 여기도 있고. 와 여기도 개미 굴 발견. 여기도 있어요? 저기 다 있잖아요. 와 우와 여기 뒤에 엄청 많네. 야 너네 뭐하냐?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불개미도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홍가슴 개미도 조금씩 발색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불개미는 진짜 불개미답게 색깔이 이쁘네요. 야 여기 근방에 이렇게 아예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어떤 씨앗인지 뭔지 이렇게 물고 다니는데 이렇게 가지고 쭉다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일본 왕개미를 사냥한 건지 한 마리를 물고 가고 있네요. 오야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형님. 와 이거 엄청 많네. 산 냄새 장난 아니다. 산. 장난 아니다. 산 냄새 난다. 여기 몸에 다 올라오시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따끔따끔 하실 텐데. 이거보다 산 자 여러분 지금 불개미가 산을 쏘니까 진짜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괜찮다고 하십니다. 야 진짜 국내에서 사실 이렇게 채집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승깔님은 그 중에서도 제가 내 탑입니다. 탑. 와 여기만 해도 한 몇 만 마리 이상 있겠다. 근데 몸 털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따 털면 어차피. 이따가 터신대요.
아, 여왕 찾고 계신 거죠? 네. 왜냐면 일개미는 멀리 안 도망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엉덩이를 치켜 세우고 약간 공격태세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불개미가 이제 산을 쏘는 건데 이 산도 생각보다 세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얘 지금 산 쏘고 있는 거거든요? 옳지. 아유. 여기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개미 산입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개미는 진짜 만 마리, 수만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수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왕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굴이 있네요. 이렇게. 와. 쏟아지네요. 괜찮으세요? 안 물어요? 물어도 저는 아프지 않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불개미 집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자, 올라와 보세요. 아야야야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따끔따끔하네. 매운맛이야.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조금 따끔따끔하다는 거지. 보이시나요? 아야야야, 아프네. 아야야야야야, 넌 아프다. 네, 따끔따끔. 여왕이 보이지 않는다. 자, 지금 여기선 여왕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원상복구 해놨고요. 와, 근데 불개미 진짜 많죠. 신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얘네가 솔잎을 실제로 물고 와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다 솔잎으로 지어놓은 거. 자, 이번에는 다른 군체를, 여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군체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도 장난 아니네. 와, 이게 다리 엄청 많이 붙었다.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와, 산 진짜 세다. 와. 와. 근데 없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있다, 있다, 여왕. 어, 있다. 있어요? 아, 찾았다. 여왕 찾았어요? 네, 한 마리. 한 마리? 아, 여기 있네. 딱 보이네.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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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여왕 크다. 여왕 좀 크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난소 발달한 여왕개미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난소 발달이 뭐냐면 번식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에요. 와, 이런 곳에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순간은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곤충 채집을 많이 좋아하고 하지만 홈이 작은 거요? 영 또 있다. 영 또 있어요? 여기다 아마. 받았어. 여기. 와, 또 나왔네. 야, 잘 잡으시네, 진짜. 아, 이런 식으로 잡는구나. 아이고, 여기 개미 또 있어. 아, 이렇게. 아이고야, 언제 올라왔어? 아이, 귀여운 녀석들. 아유. 아유, 아유, 내가 미래하나. 나 개미집 밟고 있었구나. 저 나갈게요. 장난 아니야, 진짜 커요. 야, 무슨 지구 같아. 이거 봐봐, 여기. 와, 여기. 뱅굴처럼 크네. 예, 네, 진짜 커요. 위아래 두 개 다 있네요. 여기도 있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이씨. 아, 아, 잠깐만. 아, 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 여기 여왕 있네. 오, 진짜, 진짜, 진짜. 아니,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아,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잡아야죠. 역시 물려도 합니다. 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개미 잡죠. 아, 개미 잡는 거예요, 그게? 네, 네. 아. 맨손으로 잡으면 맨손에 잘 타서 네. 효과가 있죠. 이렇게. 아,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네. 뭉태기로 일개미를 채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왕을 잡았으니까. 와, 근데 불개미가 진짜 군단이 엄청 크구나.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부터 해서 좀 다른 곳까지 싹 다 연결이 싹 돼 있을 거예요. 와, 여기도 진짜 많은 곳인데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불개미 군체를 이렇게 만났을 때는 장난식으로 하시다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알레르기는 안 돼. 네,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불개미는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어요. 오, 하얀 거 알. 네, 하얀 거 알. 저기 안에도 알 있고요. 야, 이게 알 엄청 많다. 여기도 지금 알 좀 보이고. 네, 새로운 굴이거든요. 바로 옆에 굴이에요, 사실. 다른 군체는 아니고 같은 군체인데 여왕을 더 잡아야 돼가지고. 풀갈림, 풀이. 많아요? 아, 지금 아니 통 한 마리 나. 네, 통 드릴게요. 여왕을 찾아봐야 돼. 여왕이요? 네, 여왕. 오, 두 마리. 아, 여기 또 들어갔어요. 와. 이게 여왕방, 여왕방 찾으면 엄청 많이 나. 여기 또 있다. 와, 저기 아래 있었구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근처에만 있어도 이 산 냄새 때문에 와, 기가 막히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불개미를 수만 마리를 자연에서 볼 줄이야.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구만. 근데 이번에 채집을 하면은 아마 불개미 테마파크를 아마 새롭게 진짜 완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할 거고 테마파크를 진짜 멋지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채집을 하신다고 해서 껴서 왔는데 조금 얻어봐야겠어요. 와, 이건 알이에요? 네, 알이에요. 와, 진짜 많다. 네, 여왕이 많아서 알도 엄청 많아요. 이 하얀 게 알입니다, 여러분. 저 알을 보자마자 또 물고 가네요. 자, 여기서 여왕개미 몇 마리 정도 나왔어요? 한 30마리. 여기 한 곳에서요? 네. 와,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와, 미쳤어.
저기 보시나요? 여기 큰 엉덩이 큰 애들이 다 여왕이에요. 불개미 여왕. 얘네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대신에 이제 폭발적인 산란량이 있어가지고 여왕개미나 이런 친구들도 복수로 많이 산다고는 들었거든요. 일개미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니고 지금 여왕만 잡고 있는데 일개미가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와,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많이 약재로 쓴다고 하는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시개미 주도 먹어봤고요. 이게 관절이 좋다던데. 관절에 좋은 게 맞고요. 여자 생리통이나 아니면 남자 몸에 좋아요. 그리고 이게 환으로도 약으로도 만들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이게 복불복이란 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거라서. 아, 맞아요. 그냥 그렇다더라. 네, 그런 정도. 카더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셔서 뭐 드셔도 되지만은 굳이 막 이렇게 잡아서 드실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더라입니다. 아, 이렇게 파다 보면 그냥 여왕이 중간중간 나오는 거야? 저런 굴에서? 네네, 굴에서 알이 있으면 네. 거기가 여왕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두 마리 또는 많게는 뭐 대여섯 마리씩 나와요.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근데 이렇게 불개미 채집하시면은 네. 뭐 어디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이게 채집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사육하는 데 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네. 부르님도 또 좀 드리고. 아,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 일부분이 제가 네, 오늘 그래도 좋은 구경했고 아마 이제 여왕이 채집이 되고 나면 일개미까지 채집을 할 건데 일개미 채집하는 것도 약간 신기하면서 재밌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일님 수고하셨어요. 아, 이거 뭘 수고해요. 아. 지금 복토하고 계십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뭐 있으면.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죽었네. 죽었구나. 이게 산행해서 왔나봐요, 먹으려고. 네. 이 정도 불개미면은 진짜 이쁜 축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워커 한번 쓰게 돼 있다가. 아, 맞다, 네. 워커. 일개미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왕개미만 많다고 해서 절대 얘네들이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일개미가 많아야 돼요. 와, 지금 승열님 몸 아래서 지금 불개미가 수십 마리가 떨어졌어요. 자, 죄송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어깨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이런 데 있고요. 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자, 이제 일개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일개미를 잡아볼게요. 여기 아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여기 일개미가 같은 군체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채취를 할 건데 이렇게 나무 이파리죠?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려두면 일개미들이 올라타거든요? 이렇게 올라탑니다. 이렇게 올라타면은 많이 올라타게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털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불개미 헌터라는 분이 5g에 10만원? 막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약재로요. 어,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잡아가야 되겠는데? 어, 아니. 요건 키우려고 잡는 거고 약재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바글바글하게 나오죠. 올라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그 TV에서 보던 걸 내가 하고 있네. 와, 여기 보이시죠? 엄청 많죠? 와, 엄청 많이 들어왔다. 불개미가 이렇게 없다가도 이렇게 자극을 주면 바닥에서 나오거든요. 와, 산 냄새 또 난다. 와. 괜찮은 거야? 네, 괜찮습니다. 아, 내 집에서 키우는 건 애교였네. 아, 애교였어, 애교. 자, 이런 식으로 여왕개미부터 일개미 잡고 있습니다. 와. 아, 이 정도면 진짜 몇만 마리 되겠다. 야, 진짜 와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채집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이게 1탄이고요. 이 불개미들 이제 일부분 이거는 사실 제 게 아니고 해서 일부분만 제가 조금 얻어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개미 테마파크 진행하는 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개미 채집을 이렇게 1탄으로 보여드렸고 2탄으로는 우리 노는놈님이랑 네. 좀 개미를 잘 볼 수 있는 네, 좀 맞아요. 독특한 구조로 꾸며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육장은 제작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자,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